보글보글보글 맛있는 순두부찌개. 두부 만들면서 나오는 순두부용. 이거 순두부용 한 팩으로 순두부 해산물 순두부찌개 만들어 봅니다. 야채 썰어 봅니다. 애호박 3분의 1쪽, 양파 4분의 1쪽 들어갑니다. 뭉뚱하게 이렇게. 청양고추 2개 넣습니다. 대파 파란 부분 2스푼 썰었습니다. 식용유 1스푼, 참기름 1스푼, 마늘도 1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썰어놓은 대파 2스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 120g 정도 넣고 볶아줍니다. 미리 2스푼입니다.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국가루 2스푼, 고추장은 3분의 1스푼 정도 넣고 볶아줍니다. 멸치 다시마 6%입니다. 300ml 넣습니다.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에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이 많습니다. 만들었던 두부 순두부였기 때문에 순두부 넣고, 이제 애호박 넣고, 조개살입니다. 조개살도 넣고, 새우도 넣습니다. 양파 넣습니다. 까나리 액젓 1스푼, 국간장 2스푼 넣습니다. 후추도 하나 둘 톡톡톡 넣어줍니다. 다시 보글보글보글 끓입니다. 보글보글보글 잘 끓으십니다. 다 끓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그러면 끝.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개 끓여보았습니다. 맛있는 해물 순두부찌개 끓여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